요즘 정치판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보이죠.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선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은 또 저기 반대했던 분이 대통령이 됐든 간에 일단 그 당선된 그또 선택받은 그 정당이 그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소신대로 그저 정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그 저기 잘 협조해서 굴러나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에서 막 정부를 잡아 흔들고 뭐 거대 야당이 뭐 통과를 시키지 않아서 민생법 이런 것들이 많이 밀쳐 있고 또 영부인이나 대통령을 격하시키는 말들로 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대통령 참 체면을 구기고 이런 것들을 볼때참 안타까워요. 그리고 또이 정치판에서 이제 뭐또 선거들이 가까우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자기 저 정치 때 최선을 다했으면 이제 끝나고 뒤로 물러서서는 조용히 관망하지. 자기 나름대로 다 새또 대통령은 또 자기 가치관대로 또그 정치를 펼수 있도록 그대로 그쪽에서 새 정부에서 원하지 않는데 뭐 훈수를 둔다거나 이런 것들은 실례라고 생각해요. 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나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뭐 가끔씩 이렇게 언론에 이런 게 비치는 게 그렇게 썩 나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. 물론 뭐 현직 대통령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처럼 그 전직 대통령을 청와대에 이렇게 초대해서 많은 고견을 듣는다든지 그런 것은 좋은데 전혀 그런 거 없는데 나서서 이런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꼴사납고 그게 참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도 그렇고 자기 안에서 열심히 종교인은 기도를 해서 정부를 도와주고 그러지 나는 지금까지 뭐 어떤 내가 좋아했던 내가 지지했던 뭐 전직 대통령들을 그들의 뭐 모세 팬카이베 뭐팬 클럽에 뭐 가담하거나 절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. 나 우리 같은 뭐어좀그 종교인이면서 조각가로 평생을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국가를 돕는 거 기도니까 코로나 그로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? 왜 종교인이 정치에 참여해서 국가를 흔듭니까? 뭐 3일씩 4일씩 금식을 하고 비틀거리면서 집에 와서 그렇게 그러는데 대구 코로나가 만연돼 있을 때 정말 참 기도하는데 나는 혼자서 내가 기도를 조금 쉬면 확 번지고 또 기도를 하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나 나처럼 금식하고 기도들을 해주나 나 혼자 너무나 벅차고 힘들었어요. 오히려 광화문에 모든 사람 떼거리로 가서 그 코로나를 전파시켜서 그 성도들한테는 코로나 걸리면은 그냥 가까운 뭐 며칠 뒀다가 보건소에 가지 말고 가까운 저기 약국이나 그런 데 가서 동네 병원에 가서 뭐 약이나 먹으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뭐그 핸드폰도 키지 말고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정부 코로나 전파하는데 애를 먹이려고 그랬잖아요. 종교인들이나 전 정치 했던 전직 대통령들이나 다 참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도로 돕고 또 침묵하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거대 야당들도 국익을 위해서 그 해야지 자기 당리당량만을 생각해서 막 말하는 거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요즘 영리하고 똑똑해요. 그냥 보면 압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참 민생은 내 던져두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부를 비방하고 자기의 당에 유익하는 정권을 잡기 위한 그런 데참그 자기의
그 당의 존재 위치를 존재하는 그런 것들 목적을 두고 하는 걸 보면 참 한탄스러워요. 얼마 전에는 무슨 뭐 암컷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그래가지고 참 기가 막혔는데 또 민주당 여성 당원들이 뭐 그 당연하지 그 제도 아니다 그렇게 또 했더라고요. 그런 인물들이 지금 저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에요. 우리가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예술인들을 뭐 박해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뭐 저 활동에 지장을 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. 그러나 예술인들이나 종교인들도 자기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기도로서 또 자기 일에 충실함으로써 국가를 돕는 것이지 설치면서 막 선거판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나 종교인이나 뭐 예술인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침묵하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참 부족하지만 저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